네. 일식의 각종은 언제든 뜰 수 있다는 거죠.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네. 본인이 생각해요. 근데 태국 씨 고생 많이 했는데요. 착해. 네. 웃어 웃어. 다 웃은가 보다. 이게 뭐야? 오, 일단 오른쪽. 와. 와~ 아, 자신감. 와. 우리 태국이는 부족한 게 없니? 네. 와. 잘 될 청년이네. 오. 자신감 좋네. 자, 일단 1번. 지갑 쫓기 겨울 트렌드는 근태현아. 매우 웃으라고 하셨네요. 초창기 때는 솔직히 지각을 했었습니다. 지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마음 다 잡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일찍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은 매우 웃음 안 내. 지각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단 한 번도 하면 안 돼. 그 이런 피해도 너가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이나 했지? 그렇기 때문에 넌 여기에다 체크를 매우 우수가 아닌 매우 부족으로 적었어. 저 뭐라고 쓰라고 했어? 저 혼내려고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잘못된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쟨 너무 몰라요. 내 장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가가 매우 우수네. 어? 아닌가? 왜지? 왜지? 매장에서 이제 이용하는 물건을 되도록 소중하게 생각하고는 편입니다. 3일 전에도 종 짓겠지, 면 짓겠지. 그게 소중히 다루는 건가?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이실을 짓고 안 하면 고문은 안 시키지? 주리를 틀라. 아니, 사실 저 의자 전기이자. 이제 제가 이제 소중히 하려다가 이제 놓쳐버렸을 때 저는 이제 그만큼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네 마음 아픈 걸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돈이 배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깼으니까 그만큼 채워야 되잖아.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 열정으로 한번 채워버리겠습니다. 잘한다! 태국이 잘한다! 할말 없지. 열정으로. 태국이 화이팅!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밤새 고민한 적은 처음이라고 내가 너한테 언급을 한적 있어. 그치? 네. 그때 무슨 생각했니? 이를 왜 이렇게 꽉 깨물고 말씀하세요? 아,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야, 김병현이다, 김병현. 야, 전혀 타격감이 없어. 요리하는 김병현이다. 아, 마음에 든다, 태욱 씨. 아,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아니, 나 그 포인트가 아니잖아. 근데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 전략도 괜찮은데? 자, 잘 들어봐. 감점.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를 네. 적어봤어. 네. 자, 잦은 컴플레인. 그지? 네. 너 포지션을 맡을 때 잦은 컴플레인 굉장히 많았잖아. 그지?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잦은 지각. 반복되는 실수. 일에 대한 집중력 부족. 기밀 파손. 그리고 항상 그렇게 변명도 많아. 또 이유가 있어. 근데 내가 납득이 안 가. 이 정도면은 연봉 삭감 수준이야. 오야. 근데? 여기다가 희망 연봉을 이렇게 쓰셨네? 어? 얼마? 설마? 여기다가 희망 연봉을 이렇게 쓰셨네? 오? 야, 심지어 구도 있어, 구! 구도 있어! 구도 있어! 거의 억대 연봉이네. 지금 이 연봉 경영 충격받네. 진짜 생각이 없네, 태국이는. 지금 8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 보통 호텔 주방장 해. 호텔 주방장? 그러네. 근데 정건 씨가 지르라고 해서 저렇게 한 것 같아. 아, 그래도 너무 질렀지. 아니, 너무 질렀잖아. 근데 저기. 근데 처음 쓴 것도 5자인 거 보니까. 처음이 5자인 거 문제인 것 같아. 처음 일했을 때 월급 3천 원이었는데. 예? 월급이요? 딱 50년 전이네. 그때는 이제 배달했으니까 가장 낮은 월급이지, 배달이니까. 맞아요. 연봉이란 개념을 생각 못했고 저도 50만 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투자구나, 거의.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 배울 때 배우는 그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줬어. 진짜 그럼 배우잖아, 이거지. 와, 그럼 이 두 분도 만져보실 못한 금액을. 태국 씨가. 태국 씨가.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지? 아,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아, 잘못 쓴 거 아닙니다. 8천만. 오. 야.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무슨 생각으로 쓴 거지? 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희망 연봉이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좀 크게 생각해서 희망 연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망. 정말 희망 연봉. 받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 알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지. 모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잘 들었고 정식훈 형하고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화난 것 같아. 자, 세 분 들어오세요. 근데 태국 씨 어떡하지? 우리 연봉 협상 전에 내가 건의사항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편하게 건의사항 생각나는 거 얘기 좀 해줄래? 건의사항은 아까 태국이가 열심히 생각을 뭔가 하는 것 같기를. 그래? 네. 네. 한번 해봐. 써왔어? 건의까지 하면 안 돼. 잘려 너 잘려. 하지마 태국씨. 야, 이제 태국이 또 줄줄이 나오게 생겼네. 일단 첫째, 네. 매장에 정기유무를 가지면서 직원들과 여행도 놀러가고 가깝게 이제 소통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얘가 이거 호텔인데. 호텔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셰프님이 데려가 주시는 미식 투어를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닌 순번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좀, 몇 번까지 있는 거야? 해봐. 자, 세 번째. 저희끼리 단체방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봐. 해봐. 사내연애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내연애. 그리고 김병원 사장님은 잘 돼서 뭐, 그 직원이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 비용도 다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봤네. 다른 가게와 비교를 한다고요? 아, 당연하죠. 계속해서. 네. 그리고 중국 어학연수 다녀오게 그런 기회를 브레이크 타임 30분만 앗당겨주시면 라스트 오더 오후에 시간 조정을 조식 출근 때도 시간 조정이 조금 이제 필요하다고 요합니다. 성과금 대폭 인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안 나오고 그 나오지. 야, 신났어 이제. 다 들어주니까 신났어 지금. 이 정도면 그냥 매장 너가 차려. 가만히 있어봐. 일단 다 듣고 얘기해요. 회식 후에 택시비 지원 같은 거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있어. 자기네들이 시켜놓고 자기네들 고개를 못 들어. 마지막으로 다른 매장에 있는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런 비교하는 하지 마. 품위유지비. 연봉 8천에 품위유지비까지. 품위유지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태국 씨 그동안 즐거웠어요. 와, 나 지금 여기 나왔어. 카메라 없었으면 바로 욕 나왔겠다. 이 중에 한두 개라도 걸려라 이거지. 하나만 물어보자. 이 의견은 다 같이 공동된 의견인 거야? 아닌데요. 공동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한테 총대매라고 해놓고 다 이거는 스릴러야, 스릴러. 야, 너무 무서워. 아닌데요. 공동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기해? 뭐야. 어쩌려고 그래. 이런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난 놀라워. 나 지금 깜짝 놀랐거든. 손 떨려. 저도 손이 떨려요. 그렇게 이제 저만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믿었는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